오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 말씀은 욥이 두 번째 받게 되는 시험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두 번째 욥이 시험을 받지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었어요. 3절 말씀이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자.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욥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오늘날 믿음 있는 자가 어떠한 상황에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까닭 없이 욥을 치도록 하나님을 충동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이 충동을 하니까 충동을 받아서 충동적으로 욥을 시험했느냐. 잘못 요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뜻이 없이 행하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것을 태초부터 말씀하세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예요. 그 단어 하나 안에 성경 전체의 진리가 다 담겨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과 그가 이루실 모든 일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굴 통해서 이룰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룰 것이라는 게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그의 아내를 삼으실 것과 그것을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의도와 뜻이 뜻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그 태초가 왜 나왔냐면 창세기의 태초, 그 약속의 말씀대로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의 태초는 드디어 오셨는데 드디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걸 말씀하시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일서 1장에 가면은 바로 그분, 태초에 약속하셨던 분, 그리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 내가 보고 만졌다. 증인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 태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고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고자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욥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욥이 율법으로 자기가 아주 온전해지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정직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시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요. 이 첫 번째 시험은 그의 소유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보니까 이제는 그의 뼈와 살을 치는 거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욥에게 뼈와 살을 치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물질은 빼앗겨서 할 수 없지 하겠지만, 실제로 내 육체의 생명이 문제가 생길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보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생명과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생명과 사단이 보고 있는 생명의 차이는 뭐냐면, 헬라 말 중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단어는 비오스예요.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라고 말해요. 비오스는 사람의 육체가 갖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건 전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내 뼈와 내 살이 튼튼해지는 건 곧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뼈와 살을 치소서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치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릴 것이다, 그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육체의 생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생명, 조에에 있다는 거죠. 지금 욥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이 시험을 허락했냐면, 사람의 살고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 삶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내 뼈가 튼튼하고 내 살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육체가 강건하고 이 땅에서 잘 살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로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영의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대략은 보여지는 자연 만물을 지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스케줄대로 뜻대로 하나하나 진행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드디어는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7일의 창조의 대략은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3절에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떠한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어서, 육의 생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육체에 어떠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온전하고 굳건하게 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 신은 사단이 이 욥을 요동하고 흔들어서 그러하여금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은 세상 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세상의 신들이 주장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신들이 그것을 주장을 하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거든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그것들이 역사를 하니까 다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인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육체의 생명에 초점이 다 맞춰져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사람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사랑함으로써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어둠은 사망이고 빛은 생명인데,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참 빛인 예수님의 생명이 왔어도 그 생명을 구하고 찾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세상의 신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도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믿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임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나타내야 될 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번 구원의 길이심을 나타낼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육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거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저렇게 복을 받았더라.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안 나타내실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나타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잊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을 받아요. 왜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그들의 삶에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를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상신은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인 우리조차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냐 이거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보기에 비천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 같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죄를 갖고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육체로는 고난을 받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땅에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웰빙 후드를 먹고 육체가 강건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육체가 부요함을 누리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그 육체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너 육체가 강건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강건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구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그렇게 그 육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절대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한 것 같고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냥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록한 거거든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기다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그 배신감에 떨고 우리가 속았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져야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아니면 죄사함이 없고 그 피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속죄제물은 반드시 피 흘려서 대속제물로서 드려져야 하지만 자기네들이 죄사함을 얻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그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몸에 전가해서 그들이 죽어졌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고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와야지만 피 흘리니까. 우리가 아담이니까 아담으로 오셔야지만 아담의 죄를 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져서 죽었어요. 심판에 놓였어. 그러니까 아들이 와야 돼. 죄 없는 아들. 아담이 와야 돼.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와서 아담 범죄를 그 몸에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죄는 사해졌어요. 그 피 흘림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은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도 없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줄 피를 흘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담이니까 그의 죽으심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의 동일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아담에 속한 자들이 아담의 죄를 다 물려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을 우리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결국은 내 육에 대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어디서 불렀느냐는 거예요. 그냥 보좌에 앉아서 부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름을 응답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주님이 아직 그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강팍해서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 그 하나하나를 진멸해서 열 가지 재앙으로 다 무너뜨릴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대적할 자가 그들의 신 중에 없었음을 드러낸 사건이죠. 마지막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재앙은 바로 사망 권세자를 말하죠. 그 흑암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장자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 장자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에는 어린 양이 피를 발랐더니 사망 권세가 지나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들에게 장자의 죽음은 그들의 기업을 이을 자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 기업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기업을 이어내려갈 수 있는 장자가 죽지 않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오히려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늘의 기업을 이어내려가는 아담에게 준 기업을 이어내려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아담을 범죄케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내려가게 하는 아들을 진멸해버린 거예요. 죽이고 심판에 이르게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이어내려갈 자들을 세우시는 계획이 그 안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비참함이도 아니요 실패작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단 한 방법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구원도 그러면 어떤 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을 짊어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육체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신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간을 이 땅 가운데서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육체로 겪은 이 고난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육체, 이 생명을 고난 가운데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다시 산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욥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였을까 하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구원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내가 육체를 통해서 뭔가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면 잠깐 스탑. 그리고 이 육체가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을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같이 작은 자.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자기가 그와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 작다는 얘기는 보잘것없는 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자 중에서 나는 그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정말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자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냐는 거죠. 내가 조금만 누구한테 무슨 억울한 소리만 들어도 그냥 못 참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이 올라와요. 내가 만약에 너무나 부족한 자고 정말 부족한 자 중에 부족한 자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나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 다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나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정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한테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왕이었었는데 그 왕이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해요. 감히 왕을 지금 다만 이 성에서부터 피신을 하는 것 뿐이지만 아직도 왕이고 그 옆에는 장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앞에 그냥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일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거야. 자, 시므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그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모르는 부족한 인생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다는 걸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므이의 조롱과 저주를 그냥 내버려 두라. 나는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욥도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어찌 이것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 앞에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 욥의 자세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도 그 율법 앞에서 자기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는데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들은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부족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이라도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율법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뭔가 거기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한 모습, 이게 욥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들어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입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어찌 구원을 받을 걸 기대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내가 힘입어야 돼요.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지고 그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 십자가에 죽기를 싫어해. 그리고 입으로만 쥐어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은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그러면 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노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럼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을 가진 것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지만 율법을 갖지 못한 자는 또 율법을 갖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죄에 의해서 또 죽어요. 이래도 저래도 율법 아래 있든 율법 아래 있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사망, 불못, 심판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그 말은 뭐냐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 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끝이면서 영혼이 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심판,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영멸에 이를 것이냐 그 선택을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거죠. 그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고 이것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그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에 있었던 그 10절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고난당한 걸 통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하여금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서 굳건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생명 안에서 강하게 돼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친히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뿐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를 믿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욥의 환난은 육체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3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하나로 통일하게 위함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지혜가 누구고 진정한 권세가 누구고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지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그들은 육체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육체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 어떤 성공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도가
진정한 지혜다. 그걸 말해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부터 3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말한 거죠. 세상 임금이 온다는 것은, 세상 임금은 사망 권세자예요. 사망 권세자가 이제 와서 나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그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것으로 얻는다고 말합니다. 세상 임금이 죽인 것은 예수를 죽였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죄물을 못 박히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죄 없는 거룩한 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단하고.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말씀한 거죠. 다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그냥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준 것. 또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에게. 세상에게 알게 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타낸 사랑이라는 것.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저주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면서 하고 우는데 그 십자가는 사랑을 봐야 돼요. 내 죄는 저기에 달려 죽었어. 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야. 십자가는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에서 그걸 볼 때는 은혜를 봐야 되고 사랑을 봐야 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일어나야 되는 게 바로 그 십자가예요. 더 이상 죄에게 속지 말고 더 이상 그 육체의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입었다는 거를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게 뭐겠어요? 주여, 나는 이제 육에 대해서는 죽었나이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네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은 것을 나타내는 이 통로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체는 그런 통로여야 돼요. 이 욥은 바로 이제는 환란을 여기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나타내긴 통로로 지금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의 저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사단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걸 기록한 것은 뭘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과 대화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결단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사단의 한계는 딱 육체 끝이에요. 육체가 전부라는 거예요. 육체 이상 그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져요. 이 육체가 조금만 연약해지면 좌절하고 무너져버려서 세상 다 꺼져가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진정 너희가 사는 건 바로 생명이라는 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주고자 하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하셔서 아무리 사단이 와서 그 육체의 그 뼈를 그 살을 이제 치면은 저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하지만 생명은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을 이 욥에게 나타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아무리 육체가 연약하고 정말 죽음 가운데 놓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건지시는 나의 생명의 구원자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주여 그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 내게서 나타내시옵소서. 그거를 소망을 갖고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겠냐고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아버지 나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육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물질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저 조롱하는 입이 다물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내게서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 속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욥의 고난은 바로 율법의 고난을 표현한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가 아래 놓이고 저주 아래 놓여서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율법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끊임없이 신음하고 끊임없이 고통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율법을 가졌다는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됐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리 구약에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구원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다시 너희들을 취해올 것이로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그 바벨론 가운데서 내가 남는 자, 렘넌트를 남기고 그들이 돌아와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한다는 말을 하십니다. 결국은 욥의 이 고난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저주 가운데 놓일 때 육체의 고난과 저주 가운데 놓일 때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로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오직 이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된 회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욥에 당한 고난 이것 같은 거 우리는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가 이 땅 가운데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그것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